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, 자, 4학년 2학기 1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. 요즘 좀 바빠서 초등학교 이제 4학년 강의를 조금 늦게 올린 점 사과드립니다. 빨리빨리 업데이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, 4학년 2학기 이제 12강은요, 이제 소수의 뺄셈 강의입니다. 자, 제자님들 금방 끝나니까요. 조금 힘내시고요. 항상 얘기하시면 말하시면서 수학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소수의 뺄셈을 할 건데, 이제 작은 수의 뺄셈들을 할 건데, 묻고 싶습니다. 이제 묻고 싶은 게 뭐냐면, 소수 11강에서요, 이제 소수의 덧셈 강의를 했잖아요. 그때 제가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. 혹시 11강에서 배웠던 소수의 덧셈 세 가지 원칙이 기억나십니까? 이 11강의 소수의 덧셈 원칙이 기억난다면요, 12강은 그냥 끝난 겁니다. 11강 소수의 덧셈 원칙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에서 선생님이 덧셈의 원칙은 이제 소수점 맞추어, 이게 중요했죠. 소수점 맞추어, 그렇죠. 소수점 맞추어 세로로 쓰기였습니다. 그 두 번째가 뭐냐면, 두 번째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네, 같은 그렇죠. 자리수끼리 더하기였습니다. 더하기. 같은 자리수끼리 더하기. 세 번째가요. 소수점. 네, 맞습니다. 맞추어. 여러분들은 아무 말 안 하지만 제가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요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맞추어 찍기입니다. 11강에서 배웠던 세 가지 원칙. 소수점 맞추어 세로로 쓰기가 12강에서도 똑같습니다. 소수점 이 두 번째가 같은 자리수끼리 더하기가 여기가 빼기가 됐을 뿐입니다. 빼기가 됐을 뿐이에요. 너무 예쁘게 안 적어서 미안합니다. 여러분들 예쁘게 적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저보다 더 잘 성장하실 겁니다. 소수점 맞추어 찍기 이것은 똑같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세 가지 원칙입니다. 스스로 말하셔야 됩니다. 소수점 맞추어 세로로 쓰기, 같은 자리수끼리 더하기 빼기, 그리고 소수점 맞추어 찍기. 우리는 소수점 맞추어입니다. 소수점 맞추어. 자,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해보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몇 가지만 해봅시다.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르면 뒤에 많은 어른들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시면 오늘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. 제가요 3.63 빼기 2.74를 한다고 칩시다. 그러면요 그냥 세로로 적으십시오. 3.63 넣고 2.74 적으십시오. 자, 첫 번째 문제 치고는 좀 어려운 걸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여기서요 쭉 해주고 5가 되고 여기 10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13에서 4를 빼면 9고요. 5에서 7을 뺄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2가 될 거고 10이 옵니다. 15에서 7을 빼면 8이 될 거고요. 2 빼기 2에서 0 됩니다. 소수점 세로로 소수점 맞추어 세로로 적었고요. 소수점을 맞추어서 세로로 적었고 같은 자리수끼리 빼고요. 마지막엔 소수점을 맞추어 찍으면 됩니다. 여기서 0.89가 됩니다. 자, 두 번만 더 해볼까요? 두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두 번만. 자, 하다 보면 됩니다. 제자님들. 자, 5.23 빼기 0.3432 해보겠습니다. 쉬운 문제를 해봤습니다. 자, 저는 이거 뭐 한 겁니까? 소수점 맞추어 세로로 쓰기라는 겁니다. 소수점 맞추어 세로를 썼습니다. 이제 같은 자리수끼리 빼주면 됩니다. 3에서 2를 빼면요. 3에서 2를 빼면 1이 될 거고요. 2에서 3을 못 빼니까 이렇게 되겠죠. 12에서 3을 빼면 9고요. 4가 내려와서 4.91이 됩니다. 제자님들, 우리가 세 가지 원칙 이것만 말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수학적으로 성공한 겁니다.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뭡니까? 소수점 맞추어 세로로 쓰기입니다. 해보셔야 됩니다. 수학은 거랍니다. 두 번째 뭡니까? 같은 자리수끼리 빼는 겁니다. 세 번째, 소수점 맞추어 찍기입니다.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수업 전에 강의를 찍는 이유는요, 본인 스스로 소수점 맞추어, 이 여섯 개의 이제 유금절을, 아, 음절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렵죠.
이 여섯 개의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. 소수점 맞추어.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수점 맞추어서 계산하는 노력하는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. 오늘도 강의 듣는다 고생이 많으셨고요.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올리는 고정기에서 요즘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반성하겠고요. 최소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꼭 올리도록 노력하는 셈이 되겠습니다.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I know I would